그래서 이 관음경은 법화경에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요. 그거를 따로 해서 지금 따로 별책을 해서 관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왜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번역했는가 얘기를 해주세요. 왜 관세음이라고 했는가? 관자재 보살도 가능하거든요. 관자재 그럴 때는요. 우주를 관 꿰뚫어 보시는 굽어 보시는 자유자재의 하느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자유자재의 주님이 이제 그 자유자재에서 자재라고 합니다. 관자재 보살 그러면 우주를 굽어 보시는 하느님 이런 뜻이고요. 관세음 그러면요. 이 뜻입니다. 중생들이 괴로움을 겪게 될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면 나무관세음보살 아니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름을 외면 모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즉각 응해주신다고 해서 관세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게 지금 관세음입니다. 우주를 굽어보시는 하느님 이런 입장에서는 관자재 보살 내 이름을 부르는 곳에 반드시 그 응하는 하느님 이럴 때는 관세음 보살 그래서 보살로 내 이름이 붙으니까 부처님보다 아래려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아미타불이 활동하실 때는 관세음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이 그러니까 극락의 예수님이 천국의 교주 주인인 것처럼 극락의 교주가 아미타불인데 온 우주로 구제 활동을 다니실 때는 이름을 듣고 그럴 때는 관세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승 장엄 보안경에서는 불국토에 계실 때는 아미타불, 사바세계에 계실 때는 관세음 보살 이렇게 부른다. 한 분이다. 두 분이 원래 한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보면 제가 왜 아미타불을 강조하냐면요. 아미타불을 모시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모신다고 하는데 분신들이세요. 사실은 한 분에서 관세음보살 이마에는 아미타불이 박혀 있습니다. 분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 아미타불은 이제 후대에 오면 이 아미타불은 그냥 서방정토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극락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천국을 여신 분이 아미타불이에요. 다른 부처님은 그런 극락을 못 여셨어요. 그래서 각 부처님마다 자기가 계신 정토가 있는데 불국토가 있는데요. 왜 아미타 불국토를 최고로 치냐면 이름만 불러도 데려가서 구원하겠다는 그런 불국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간구하면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극락에 낳게 해주겠다는 그런 정토는 아니에요. 다른 부처님들의 정토는 한 팔지보살 돼야 가는 정토예요. 뭔가 다르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강조하게 되고 모든 대승경전에서 석가모니가 주인공처럼 등장한 경전에서조차 뒤에 가면 석가모니조차 그 경전에서 경전상에서죠. 실제 석가모니가 아니시고 법화경에서조차 열심히 경전 외면, 경전 외고 독송하면 그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에 태어난다는 다 극락행을 권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그리고 심지어 이 모든 그 존재들은 다 극락 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데 아미타불 극락으로 모든 존재들이 가서 태어나야 된다는 게 대승경전에 끝없이 등장합니다. 모든 각종의 대승경전에서. 그 신기한 얘기죠. 서방에 있는 그냥 서방 정토에 있는 한 부처님 같이 설명이 됐지만 이게 이제 후대로 올수록 우리가 가야 할 극락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 살건 이 우주에서 다 거기로 가야 돼요. 극락으로. 그래서 모든 관세음 여러분 아는 보살 있죠. 팔대 보살이 있습니다. 관세음, 대세지, 문수, 보현 다 석가모니 모시는 분 같은 분도 있고 뭐 다양한 경전에 등장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기는 아미타불 모시는 분은 관세음 대세지인데 공식적으로는 가끔 지장보살도 거기 모셔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현은 석가모니 모시는 것 같은데 문수보현, 지장, 미륵, 거기 이제 금강장보살 저희 화엄경 십지품 설하신 분이 금강장보살입니다. 그 다음에 재계장보살이라고
모든 덮개라 장애를 개장이라 그래요. 덮개, 개, 장애장을 제거해버리시는 개장 보살이 있어요. 이 8대 보살이 아미타불과 함께 이렇게 계시는 아미타불과 8대 보살 불화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팔방으로 부처님 보살들을 배당하고 아미타불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아미타불 하나로 모든 이 불국토가 일통이 되고 모든 보살들이 아미타불의 분신으로서 자리하게 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게 아미타불이 그냥 부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묘사하는 극락은 기독교의 천국과 너무 유사한 이름만 내면 보내주겠다는. 기독교보다 좀 더 싸죠. 쉽게 들어가죠. 이름만 내면 들어갔는데 기독교에서 들어가려면 승리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름으로 강구한 다음에 내가 승리를 해야 들어가는데 아미타불 부처님은 더 싸요. 그냥 막 그 부처님이 미쳤어요. 그냥 내 이름 왜 써 들어가. 이름만 내면 들어갑니다. 심지어 이름도 안 했는데 들어가요. 이름은 안 했는데 극락에 그 가고 싶네 하면 들어가요. 대신에 들어갔는데 어디 태어나냐면 극락에 쫙 변방에 태어나서 한 500년 동안은 거기 부처님 못 만나요. 보살을 못 만나도 그래도 데려가요. 일단 뭐 극락 가고 싶다고 했냐 방금 막 그러면 아니요 그런데 데려가요. 아 들은 것 같은데 데려가요. 이 정도로 통 큰 게 극락이에요. 그래서 극락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내야 될 세계도 극락이고 이 지상에 사실은 극락을 만들자 하는 게 결국에 미륵보살의 그런 사상도 다 보면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불국토를 논하다가 진짜 부처님 이름 외면서 살아가는 곳이 극락이 아니냐 하는 차원까지 이 극락을 끌어내린 게 아미타불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 중에 최고 부처님을 아미타불로 보시는 게 석가모니불 종교인데 아미타불이 더 우대받는 되게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연구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고 있을까 이거죠. 나무 석가모니불을 외워야 되는데 이게 대승에 오면 아미타불이 사실은 모든 부처님의 대표자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모든 보살의 대표처럼 등장하는데 둘이 한 분이다. 거기까지 이미 밀교 경전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까지 내리냐? 아미타불은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라는 것까지 결론 내리면서 이 불경이 사실 하나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그래서 이름만 내면 관세음이 가서 도와준다 해서 에이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이 안 오고 왜 관세음보살이 오지? 뭐 이런 식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분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느님이 구제하러 오신다. 그래서 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명호만 부르면 보살이 뭘 해주냐면요.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 주신다. 두려움이 없음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그대들은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지금 이게 관음경의 핵심 주제도 뭐냐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만 외면 어떤 난관에 있더라도 가피가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고 또 어떤 꼭 난관이 아니더라도 보시면 탐진치가 일어날 때, 음욕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문득 그걸 벗어날 수 있고 그러니 중생들은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를 이롭게 해주시니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을 염하라. 그러면 이 관세음은요 이 사바세계에 모든 이들이 다 두려움이 없게 베풀어주신다.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어주신다. 두려움이 없음이란 게 평안입니다.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신다. 근데 지금 저는 관세음 보살과 예수님을 둘러보지 않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우주에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가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관세음이 누군지 몰라요. 아미타불이. 실존, 지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분이 실존했던 석가모니불보다 더 대승해서 그분들한테 기도하고 있냔 말이죠. 더, 뭐죠? 어떤 귀처가 되고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석가모니 불을 우리가 뵀지만 석가모니 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극락의 주인이신 인류 중에 꼭대기까지 가신 분에 대한 신앙이 대승 안에서도 체계화된 모습이 사실은 아미타 신앙, 관세음보살 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과. 심지어 목사님들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 제목이 이겁니다. 관세음보살과
남아미탈과 관세음보살은 예수의 초림을 가져다 쓴 거고 미륵보살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져다 쓴 거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좀 제목 구체적으로 말은 다를 텐데 그 긴 글이 다 제목이에요. 목사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무슨 그 어떤 뭐 그 글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겠고요. 그냥 여러 증거 모아놓으신 건데 제가 늘 평소에도 주장하던 바라, 그러니까 상통한다는 거죠. 갖다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여러분의 그 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실 겁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영성을 닦아보니까, 내가 성령을 만나보니까, 내 안에서도 이런 성령이 신비한 권능을 일으키는데 인간 중에 권능의 끝장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판왕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기독교인들은 기리는 거고 대승불교 쪽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이걸 저기 도교에서는 구천, 꼭대기 하늘을 구천이라고 하거든요.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인류가 죄 지으면 벼락치시는 하느님에서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존 이렇게 빕니다.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존. 거기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똑같습니다. 거기도 구천 응원 내성보와 천존이라고 이름을 의미한 구원해주는 하느님이에요. 거기도 구조가 똑같아요. 옥청, 그 북극성 같은 하늘나라에 계실 때는 옥청 진왕이라고 부르고 사바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악에 대해서 벼락치면서 구원해주고 다니실 때는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이라고 불러요. 이게 아미타불 관세음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옥추보경이 더 뒤에 나왔거든요. 아미타경보다. 심지어 아미타불에 48대 원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48장수가 그려져 있어요. 48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구천응원 내성부와 천전 외입니다. 하느님. 구천상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구천의 하느님. 구천상제. 옥황상제죠. 이걸 또 찢어가지고 구천상제랑 옥황상제 찢어놓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구천상제가 옥황상제입니다. 하늘에 뭐 하느님이 몇 분씩 계시면 안 되죠. 인류 중에 맨 꼭대기를 말해요. 구천상제. 도교의 옥황상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 지금 예수님. 이런 얘기들이 묘하게 만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억지로 회통하면 탈라요. 그냥 인류가 인간 중에 제일 온전히 도를 구현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끝없이 귀의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게 서로 통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외서 얻고자 하는 것도 결국 똑같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하면 똑같이 거기도 맡기는 기도를 하고 바라는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근데 주로 바라는 기도 쪽으로만 자꾸 몰고 가요. 그것도 욕심 쪽으로. 관세음보살 기도하러 오셨어요? 네. 큰 거 하나 바라세요? 뭐 하나 정하세요? 예, 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그럼 또 이루어져요. 또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질 수. 그런데 진짜 이런 관세음보살 기도가 필요한 거는 저 관세음경에서도 얘기하지만 탐진치 일어날 때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탐진치 일어날 때 맡기는 기도를 해서 평안을 얻는 게 먼저입니다. 관세음보살은 평안을 주는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원래 평안을 주는 분이고 여러분을 다 보살로 만들려는 분이에요. 그게 그분의 원이니까. 그 과정에서 힘든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남이 나 같아서 도와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도와줍니까? 우리를 본인처럼 사랑하시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도리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기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옆집 가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며 그래서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사랑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이거 이제 성숙한 신앙은 이 맡기는 기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 맡겨가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관세음보살 다 맡기는 기도입니다. 내 안에 불성이 드러나게,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나게 하는 게 첫째입니다. 거기서 가피가 오고 은총이 오는 게 진짜예요. 부수적으로 힘들 때도 비셔야죠. 거기 힘들어도 거기다 얘기할 때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기도하시되 본과 말은 아셔야죠. 이 힘들 때 바라는 기도는 말단이고 본질은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맡기는 기도예요. 나한테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바라라고 하는 기도.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라고 말하실 때도 있는데요. 그 다음 얘기 들어보면 좀 말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해라. 다 들어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은 계속 성령 구하라는 쪽으로 몰고 가십니다. 이야기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요. 아버지가 뭐든지 들어주신다. 왜 성령을 안 주겠느냐. 이런 식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라고 할 때 뭐든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욕심상의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럼 구하셔야겠어요? 아버지, 페라리만 있으면 진짜 제대로 사역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뭔가 양심이 덜 찔리지 않나요? 아버지, 제가 옥스퍼드대만 나오면 제 말을 더 믿어줄 것 같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옥스퍼드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야 좀 마음이 덜 찜찜하겠죠. 뭐죠 이게? 자,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욕심 성취를 하늘이 도와주려면 그게 하느님 사업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 뭐냐? 예수님으로 원래 구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느님의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도와주십사 하는 걸 빌어야 되는 게 본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걸 위해서 내 개인사도 좀 도와주십사 하고 밀어넣는 거죠. 그래야 덜 찜찜하자. 진짜 아버지 돈벼락을 내려주시면 정말 이웃들한테 잘할게요. 이건 이미 사심이 51% 이상이라 잘 기도하면서도 아마 찜찜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형식이라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도리를.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자기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찜찜하다는 거. 하느님이 뭘 잘 들어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양심적인 거. 하느님 사업에 도움되는 걸 빌면 잘 들어주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안 들어줘도 기특히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하죠. 양심 막 섞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돼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근데 욕심이 내 교회 커지는 게 51% 이상이면 사심이죠.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혹시 뭐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 망해버리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이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단 거기가 욕심이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양심을 가지고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양심으로 이 욕심을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느님이 진짜로 원하는 기도는 하느님의 뜻을 지상에 이루려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기도일 것이다. 이걸 아신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구하라 들어주실 것이다 할 때 그 뭐든지에서 확 욕망이 터져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그 부분 잘 보시다가 뭐든지라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뭐든지요. 여러분 육바라밀 잘하게 하는 거라면 뭐든지 기도하세요. 아버지 더 제가 인내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더 남들에게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가 더 철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더 지혜롭게 해주세요. 제가 더 깨어있게 해주세요. 제가 더 정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거 아무리 빌어도 이거는 양이 안 차실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세요. 육바라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자 되시고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어야 되는데 나쁜 습관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걸 빌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죠? 하느님 뜻에 도움이 되는 거란 뭐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애초부터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왔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늘 기회만 되면 밥 안 드세요?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밥 안 드세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세요. 나는 밥이 따로 있다.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게 내 밥이다. 제자들이 그러시든가. 안 드신다는 얘기죠? 어리석은 제자는 뭐 드셨나 보네 하고 가실 수도 있죠. 근데 계속 틈만 나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 뜻 난 하려고. 난 내가 하는 거 없다. 아버지가 시킨 대로만 하고 있을 뿐이다. 계속.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뭐든지 구해라. 그럼 눈치 있는 제자라면 뭐든지 구해라 할 때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도움되는 뭐든지라고 읽어내야 되는데 눈치 없는 제자는 그럼 저는 저기 뭐 집이요. 저는 그러면 뭐요. 예수님이 아니 뭐 들어주긴 들어주더라도
곱지 않게 보시겠죠. 아직 수준이 낮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 때문에 들어줄 수는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네가 그게 그렇게 갖고 싶냐? 사줄 수 있. 부모 되시면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땐 정말 부질없는 건데 얘가 너무 그거 없어 오늘 잠을 못 자겠대요.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 기도를 계속 이어가지 마시라. 그것도 한두 번이지. 눈치 있으면 눈치껏 기도하라. 그런데 그는 그러면서도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 대신에 솔직하시라. 솔직히 아버지 저 이거 욕심인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얘기는 한번 해봐야겠어서 합니다. 이거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아버지가 딱 잘라주세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도할 줄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솔직한 기도. 아버지랑 나 사이에 사기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왜냐, 아버지가 이미 알아요. 내 속셈을. 그러니까 속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지만 양심적으로 생각이 자꾸 굴러가게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시는데 기도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이 글 하나 짧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2번 짧으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명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성부 성령을 너무 사랑해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온 인류를 사랑한 것 뿐입니다. 자, 예수님의 미션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보세요. 이 그림을 볼까요? 성령, 성부 성령을 너무 사랑하여 성령의 법대로 아버지의 성부의 진리대로 내 혼을, 내 마음과 내 육신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했죠? 성령의 법을 구현하는 쪽. 그 성령의 법이 뭔데요? 황금률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형제 간에 사랑해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여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효자입니다. 왜 효자입니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여 부모님 뜻대로 형제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최고의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의 실천,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본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제 얘기 드리냐면, 안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뒤에 나온 것들이 말은 맞잖아요. 십자가와 부활로 상징되는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육신을 못 박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 상징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 상징하는 게 육신을 못 박았죠. 십자가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진리에 죄 많은 혈육을 못 박고 즉 모든 죄를 다 그 없애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영생을 얻으신 거.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상징하는 건요. 십자가는요. 모든 죄를 없애는 걸 상징하고요. 부활은 영생을 얻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이 초창기 선교 때부터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자, 이게 예수님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의 문제는 사실은 본인은 이미, 자, 보세요. 본인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본인 얘기로 보자면요. 본인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물로 선택되신 분 아닙니까? 죄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제물은 하자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희생물은.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으셨던 분인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보여주는 상징물인 겁니다. 십자가는요. 너희들의 그 죄 많은 혈육을 못 박아라. 십자가에다. 그럼 모든 죄가 사라질 것이다. 내가 피 흘린 걸로 인해서 이 피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애주마. 너희 나만 믿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죄를 사해주겠다 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육신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대들의 죄를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죄를 없애주겠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없애주겠다. 그 다음에 부활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은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즉 자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본인은 원래 죄가 없으셔서 이미 영생을 얻으셨던 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복음의 핵심이 되죠. 이게 많은 사도들한테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얻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해주려고 예수님이 인류에게 오셨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본질을 보자는 거죠. 본질은 뭐죠? 왜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왜 체험하셨을까요? 사랑에서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판단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을 보여줘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해야지. 나는 이런 계획조차도 결국은 사랑의 실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본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즉 제후 소멸,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번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건 혈육을 죽이자는 건요. 이 육에 끌려다니는 이런 혼의 모습에 대해서 끝장내자는 거예요. 이 죄 많은 혼의 모습을 끝장내자는 겁니다. 죄를 없애자. 그 다음에 부활은요. 새로운 육체를 얻어서 태어나셨죠. 영적인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물로 바쳐서 이런 그 모습을, 이런 이벤트를 여셨죠. 그래서 내 이름만 믿고 기도하고 나랑 하나가 된 자들은 똑같은 걸 얻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모든 죄를 극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친 사랑의 실천일 뿐입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성부의 메시지대로만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어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나처럼 죄를 없애고 영생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신 거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뿐이지 본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내려오셨다, 인류에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은 중요치 않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보이셨던 진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부활을 얻는 데만 초점을 두니까, 이게 욕심이죠. 내가 노력한 것도 없으면서 나는 부활을, 영생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산다니까 좋아서예요. 영생이 뭔지도 모르세요, 대부분. 저 영생 얻고 싶어요. 왜요? 영원히 살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영생이 뭘까요? 영혼육에 죄가 없는 온전한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원하는 건 영생이죠. 영원히 산다는 거. 그 욕심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것이 고마운 거고, 예수님이 또 다 돈을 다 내셔서 내가 예수님 이름만 대면 된대요. 돈 다 내놓으셨대요. 호텔방 가서 예수님이요 그러면 아 방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 영생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값은 다 치르셨고 피로 영생 받아가세요 하는 식으로, 여러분 무슨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최고의 인생의 그 삶의 그 미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게 목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계시면 뭔가 부분적 자명함은 있는데 큰 그림이 안 보입니다. 큰 그림은 뭐라고요? 그냥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거고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사랑의 실천일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거랑 미묘하게 달라요. 욕심이 치성해져요. 사랑의 실천을 본받으려고 하면 나도 남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섰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아이고 다행이네. 그 사람 참 괜찮네. 예수 이름 대고 영생 받아야지. 지금 이렇게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삼천리입니다. 예수님 육성으로 들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것은, 그게 앞구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려는 것은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여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였음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뿐이다.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달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랑 인류에게 영생 쏘시려고 그때 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살아서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서 예수님이 하신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이름만 빌면 영생 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칭의 성화를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의로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닦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우린 연합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빌면서 구해야 될 거는 예수님 믿음으로써 나 영생 받게 됐습니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함께 영생에도 동참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아버지와 또 우리도 사랑하는 사이가 되게 되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 다 사랑 하나로 끝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내면에 임해 계신 성령을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면 늘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죠. 늘 만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외사에 살아갈 때도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죠. 진짜 사랑하니까 성령을. 성령, 성부를 사랑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매 순간 노력하는 게 사랑이고. 그 아버지 뜻이 결국 알고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극락이 온다, 천국이 온다 하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빌면 예수님의 은총으로 해서 우리가 더 쉽게 성령과 하나가 돼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지. 뭔가 그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님 잡아가지고 우리 영생 얻읍시다 차원의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정말 그건 마귀의 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시려는 노력 같아서 반드시 실패하십니다. 여러분 욕심도 안 이루어질 거고 결국은 구원도 날아가니까 예수님 마음을 읽어내자.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던 것뿐, 아버지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뿐.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모두 아버지 뜻에 맞게만 나는 살았을 뿐입니다. 그 뜻이 십자가면 십자가인 거고 아니면 또 다른 데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됐느냐? 아니죠. 여전히 뭐죠? 여전히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되고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길을 보여주신 거죠. 나처럼 하면 다 누구나 나처럼 될 수 있다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 믿고 나랑 하나가 돼서 이 길을 걷자는 건데 지금 그러겠다는 사람은 없고 같이 걷겠다는 사람은 없고 달콤한 열매만 취하겠다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건 상품이죠. 하나의 예수님의 이런 숭고한 가르침을 하나의 상품으로 돈 받고 물건 파는 그런 상품으로 팔려지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